이제 안 바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7라운드 마지막 프리뷰입니다. 협회와 함께. 아, 반갑습니다. 지난주 제가 4경기 예측에 성공, 정현씨는 제주FC 경기까지 성공하면서 3경기, 그리고 R팀은 2경기 성공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빰빠밤빠밤 빰빠밤빠밤빰. 아, 지난 울산 전북, 그리고 또 제주 수원 FC 미디어 데이 때, 네. 아, 우리 정현씨가, 아, MC로 빠밤! 맞습니다. 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데뷔를 했고, 제가 또 김동훈 감독님이랑 처음으로 말을 섞어서, 네. 이제 올해 가장 큰 목표를 이뤘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했고, 제가 사실 처음이라서 그쵸? 많이 긴장했거든요. 또 화상 미디어 데이니까. 네, 저도 많이 보고 있었는데. 바쁘다 바빠를 응원해주신 분들이. 친근한 이름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응원을 네.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어느덧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가 마지막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파비오H님, 크리스마스 메리님, 변준성님, 범준님, 이종혁님, 최지웅님, JYK님, 김광호님, 진근철님, 신재범님, 김태형님, 전태훈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또 지난 라운드에 프리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인데 또 막 네. 지진 한번 뭐 옛날 것도 네. 달아주신 분들 너무 많아서 저희는 네.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 기르라고 해주신 분 그렇죠. 얘기를 들었더니 굉장히 예뻤습니다. 아, 네. 기르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응도 좋았어요. 네. 네. 굉장히 좋아서 네. 정말 그래도 저는 신기한 게 한결같이 딱 정현 씨만 응원해 주는 거. 네. 잘생겼다고. 아, 네. 아, 한두 분 있었습니다. 한 저희가 27라운드 하면서 한 3명 정도 있지 않았나.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렇죠. 얼마나 소중해요. 아, 너무 잘 챙기세요, 팬. 아, 네. 너무 챙기게 제가 챙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연습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의 프리뷰 내용은 고정 댓글란을 통해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란도 꼭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이거 이렇게 플로우 있게 잘 하고 드디어 마지막에 해냈네요. 습관이에요. 네. 오늘의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5분 시작해보시죠. 네. 서울대 인천의 경기입니다. 네, 서울대 인천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8승 5무 13패 8위. 지난해도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겪은 서울, 그리고 인천의 6승 6무 14패 12위. 지난 부산과의 단두대 매치에서 캐릭터 승준왕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등산 전적 서울이 22번 승리, 무승부 17번, 인천이 12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3번 승리, 무승부 3번, 인천이 4번 승리하면서 인천의 우위. 서울은 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16번 승리, 무승부 9번, 인천이 3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 상대 전적은 3경기에 서울이 2승 1무 인천 승리 없고요. 이번 시 상대 전적은 양 팀이 나란히 1승씩 챙겼습니다. 과연 인천이 생존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캠핑은 더 이상 물러날 수 곳이 없습니다. 승준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인천의 승리, 그리고 지난해도 대단한 선방을 보여준 이태희 골키퍼를 주목하겠습니다. 저도 더욱더 간절한 인천의 승리 무고사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알팀의 픽 또한 인천의 승리 김도혁 선수를 주목했고요. 이어서 강원대 수원의 경기 맞습니다. 네, 강원대 수원의 맞대결 9승 7무 10패 7위 강원,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 최고의 분위기,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고픈 열망이 있습니다. 수원의 7승 7무 12패, 지난해도 성남에 패했던 수원, 통산전적 강원이 4번 승리 무승부 5번, 수원이 14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이 2번 승리, 수원이 6번 승리 무승부 2번이 수원이 2번 무승부 2번이었고요. 네. 네. 강원 경기 상대 전적은 강원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수원이 8번 승리, 지난 시즌 상대 전적 강원 승리였고요. 무승부 1번, 수원이 2번 승리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강원 승리였고요. 무승부 1번, 수원이 1번 승리. 잔열의 확정적인 두 팀의 맞대결. 흑기 픽은 저는 데이터의 바탕으로 수원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지난은 골을 잃고한 김건희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나갈 강원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팀이 필요할 때 해주는 고무열 선수입니다. 네, 알팀의 픽도 강원의 승리 이광현 골키퍼를 주목했고요. 이번 라운드 빅매치 단두대매치 성남대 부산의 경기 정현 스턴입니다. 네, 지난 경기 수원에 승리하며 기사회생한 성남이고요. 지난 단두대매치에서 패배한 부산,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통산전적 성남이 43번 승리, 무승부 41번, 부산이 38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2번 승리, 무승부 5번, 부산이 3번 승리했고요. 성남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성남이 26번 승리, 무승부 18번, 부산이 20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무승부 2번이었는데요. K리그1 생존을 위한 단두대매치 냉공. 저는 최근 10경기 전적의 데이터를 반영해서 부산의 승리를 픽하고요. 그리고 중요할 때 한 번 해주는 홈블로 선수의 빤스런. 네. 저는 통산 전적의 데이터를 반영해 성남의 승리를 픽, 김남의 감독의 용병수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알팀의 픽은 무승부였고요. 네. 이어서 울산대 광주의 경기. 네, 울산대 광주의 맞대결. 네, 16승 6무 4패 2위. 포항과 전북에 패하면서 2위로 내려앉은 울산, 그리고 광주는 6승 7무 13패 6위. 최근 4연패를 당하며 파이널 A의 팀들과의 실력 차를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통산전적 울산이 10번 승리 무승부 6번, 광주가 1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5번 승리 무승부 5번, 광주 승리 없습니다. 울산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5번 승리 무승부 2번, 광주가 1번 승리했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무승부 2번을 기록했습니다. 흑해 픽은 이번 시즌 승리하지 못했던
한을 풀 것 같습니다. 울산의 승리 그리고 골머 주니어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저도 울산의 승리 픽 한결같이 김도훈 감독님 응원합니다. 아, 한결같이에요. 네, 알티밋 픽은 무승부였고요. 네, 전북대 대구 전현수턴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승리하며 드디어 1위 탈환,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는 전북이고요. 지난 라운드 포항의 승리하며 기분 좋은 승점을 챙긴 대구입니다. 통산 전적 전북이 25번 승리, 무승부 10번, 대구가 8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전북이 7번 승리, 무승부 2번, 대구가 1번 승리, 전북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전북 홈경기 상대 전적은 전북이 9번 승리, 무승부 7번, 대구가 6번 승리했고요. 전북이 우위고요. 제대로 써주세요. 네. 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대구가 1번 승리했고요. 올 시즌 네. 상대 전적은 전북이 2번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겐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이 펼쳐지는 의미 있는 경기이기 네. 때문에 저는 전북의 승리고요. 이동국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혁기의 픽은 무승부입니다. 저는 대한 선수를 주목하겠고요. 알티밋 픽은 전북의 승리, 이동국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몇 분 나왔죠? 상대 상주의 경기는 1분 25초. 네, 빨리 하죠. 네, 포항대 상주의 맞대기 14승 5무 7패 3위. 지난해도 대구에 패하면 연승 인증이 마무리됐습니다. 상주는 13승 5무 8패. 지난해도 승리하면 3연패 후 2연승 중인 상무. 통산전적 포항이 12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8번 승리, 포항의 우위. 10경기 전적 포항이 4번 승리, 무승부 2번, 상주가 4번 승리. 포항 홈경기 상대전적 포항이 5번 승리, 무승부 1번, 상주가 4번 승리. 네, 그리고 5번 승리 박빙이고요. 지난 상대전적 무승부 1번, 상주가 2번. 올 시즌은 포항이 2번 다 승리했습니다. 혁기빙은 포항의 승리, 0플레이어상의 향한 축포 송민규 선수를 믿습니다. 아, 저도 포항의 승리. 김기도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티빙은 포항의 승리, 일루친구 선수를 응원했고요. 수원 FC 대 경남의 맞대기, 수원 FC 15승 3무 7패 2위. 지난해 제주에 패하며 2연패 중인 수원, 이번 경기 분위기 반전 노린다. 경남 9승 9무 7패. 지난해 극적으로 승리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수원 FC가 5번 승리, 무승부 3번, 경남이 2번 승리. 최근 10경기 전적 동일하고요. 수원 경기 상대 전적 수원이 3번, 경남이 1승. 이번 시즌 대전 수원이 FC가 2번 승리했습니다. 저희 스픽은요? 저는 연패를 극복할 수원의 승리 픽, 그리고 K리그 1 잔디를 밟아보고 싶다던 조유민 선수를 주목합니다. 네, 알티밋 픽은 경남의 승리, 고경민 선수를 픽했고, 혁혜의 픽도 저도 경남의 승리. 지난해 극적인 골을 넣어 최준 선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맞아. 아우, 막판을 거의 지금 1분에 두 경기를 했네요. 네, 어찌됐든 저희가 성공했습니다. 아. 저 성공할 줄 모르고 마무리 멘트를 준비 안 했는데 아,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 또 네.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인데 네. 한 시즌 또 바쁘다 현대사회 K리그 프리뷰를 했었는데 한번 소감 한번 전해주시죠. 27라운드여서 아쉽고요. 그래도 좀 바쁘게 몰아쳤던 바쁘다 막 그런 대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기획을 할 때 그쵸. 망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좀 좋아해 주시는 조금 분들이 조심스러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과자도 이게 뭐, 약간 그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과자 던져 먹던 이렇게 타이머하시던 디디님 뭐 이것저것 저희가 다 시도를 했는데 네. 저희가 또 하면서도 가장 뿌듯했던 거는 또 여러분들의 이제 좀 댓글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를 응원해주는 댓글들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네. 저희가 참 있었고 뭐 K리그와 함께 저희가 인연을 맺은 지 좀 여러 시즌이 됐는데 좀 이번 시즌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저희가 또 프리뷰도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사랑을 해주셔서 네. 좀 뜻깊은 한 해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음 시즌에는 36라운드 프리뷰까지 뭐 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다 프리시즌 또 열리게 되고 또 정현 씨도 또 축구 이 시장에서 또 더 저희 말고도 또 많이 또 네. 여러분들이 찾아뵐 수 있도록 하는 또 한 해가 되길 약속드리고요. 정말 하는 시즌 동안 저희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프리뷰를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다음 시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